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기업은요,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5720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우리 카카오의 자회사이고, 최근에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오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자,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 3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카카오가 지금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추세가 일단은 지지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는 주가가 조금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기대감이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1평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고 있죠. 당 초반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미국 시장의 반등, 미국 시장에서 투자 심리 개선되는 효과를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치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2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30%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고, 지금 20평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여기서 좀 추세적인 똑같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반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연신 고점을 높여가면서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가는 게 카카오입니다. 이렇게 움직인 지꽤 됐죠. 4월 달부터 언택트 대장주로 불려오면서 이런 식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성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을 하고 이제 또 카카오뱅크를 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의 다음 행보인 것 같습니다. 뱅크이냐 페이지냐, 카카오 게임즈를 잇는 2호 상장사. 뱅크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제 카카오 그룹으로서 대기업이 되는 그런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 안 남았죠. 자, 페이지는 기업 공개가 준비됐지만 자금 조달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를 먼저 하고 카카오 페이지 순으로 기업 공개가 될수 있다는 소문이 있죠. 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뭐 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카카오뱅크가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플랫폼을 유지를 하고 있기만 하면 되지만은 카카오뱅크는 사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의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죠. 카카오뱅크는. 그렇기 때문에 IPO를 준비를 하는 게 카카오뱅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만 놓고 보면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반기 실적이 지난달 30일에 결산됐기 때문에 기업 공개 추진과 관련한 논의는 해당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라고 2021년에
성장하는 목표만 정해놓았을 뿐이다. 당장 이 카카오뱅크는 2021년에 상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지금 당장 뭐 기업 공개를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할수 있는 정도, 당장 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카카오뱅크가 우선적인 상장이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의 특성 때문이죠. 사업의 특성. 은행 사업이라는 그런 특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카카오 페이지보다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상장을 카카오 페이지보다 먼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카카오 페이지는 당장 할수 있겠지만은 2021년 상장을 이후로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주듯이 밑에 아래 내용이 나오네요. 자, 하반기가 공모 적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카카오뱅크가 좀 더, 자, 그룹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페이지와 다르게 대규모 자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조차 어렵다라고 하죠. 은행업의 특성상 자본 적정성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본의 적정성 규제가 이 자본 적정성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은행업으로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IPO가 더 급한 거는 카카오뱅크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내년에 아마 21일 이런 하반기에 공모 적기다, 하반기가 맞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먼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은 카카오뱅크가 우선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은 카카오뱅크를 먼저 상장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하여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와 페이지와 뱅크의 상장 기대감을 반영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긴 합니다. 언택트 수혜로 대장주로 조금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상승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한이 부분 아마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만 카카오 게임즈의 기대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을 겁니다. 한이 시기적으로.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21년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그 카카오뱅크 이후 후발주로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업 공개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언택트의 대장주로서의 실적과 성장성,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뭐 이런 걸좀 보자면은 그동안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안 나온 적도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카카오도 역시 상승한 이후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쌍봉을 꼭지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차익 매물을, 그러니까 매도할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자,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자,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왜냐면 일단 추세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라고 봤을 때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자, 이렇게 지금 반등이 딱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쌍봉이 나오려면은 크게 한번 급등을 하고, 자, 1번 시나리오 크게 한번 급등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이렇게 쌍봉을 딱 만들던가, 쌍봉
아니면 자 여기서 추세가 한번 강하게 이탈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꼭지점에서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여기서는 좀 쌍봉 우려가 있었지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추세가 이어지는 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락 여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추가매수 하셔가지고 반등을 노리시고 이렇게 쌍봉이 나올 때 탈출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죠. 이때면은 여기 추세선 이게 추세선이잖아요.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이번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지금 현 부근이죠. 자,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 부근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탈하고 그 다음 밑에서의 지지구간에서 반등이 딱 나오고 이탈을 하고. 자, 그럼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지구간에서 반등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그 매도를 하고 현금 매물을 확보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봉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셔라.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져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자, 여기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을 누르게 되시면 자, 아래로 내리게 되시면 저희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매일매일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는 게시판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게시판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자, 보통 당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자, 누리텔레콤 현재가 7,37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1차 목표가를 7,590원, 손절가를 7,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에는 FR택을 추천드리면서 현재가 7,800원에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030원이다. 손절가는 7,500원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9시 2분에는 매카로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며 현재가는 14,100원이다 기준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3,200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총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FR택이 9시 4분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고 브리핑을 드렸네요. 자,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트 또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 보시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세 종목을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그리고 두 종목은 지금 보유 중에 있다. 자, 누리텔레콤과 메카로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가격들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아래에서 꾸준하게 댓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트 움직임도 설명드리고 매도 의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요인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보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